김성태, 신원미상 30대 남성에게 폭행당해. 뉴스.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 중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. 5일 오후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신원을 알 수 없는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. 김성태 대표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을 촉구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던 중이었다. 자유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국회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던 중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오른쪽 얼굴을 맞고 쓰러졌다. 폭행을 한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.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경찰은 김 대표에게 폭행을 가한 남성을 조사 중이다.